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하며 불평을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 물을 쳤어요. 그러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를 개구리로 벌하게 될 것이다. 아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온 이집트의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파리떼를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과 내 집에 보낼 것이다. 엄청난 파리떼가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또다시 고집스러워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만약 계속해서 내 백성을 붙들고 있으면 너의 모든 짐승을 병들게 할 것이다.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의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쏟아지며 번개도 쳤어요.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큰 우박이었어요.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몰려와 모든 이집트 땅을 뒤덮었어요. 아홉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는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깔렸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집에 비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밤중에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어요. 보좌에 앉아있는 왕의 마다들도 죽었어요.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어요.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아름아 어디 아파? 엄마가 아이스크림 두 개나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두 개 먹었더니 너무 배가 아파요. 아름아 어서 배 따뜻하게 하고 쉬어야겠다. 네 전도사님 이제 엄마가 한번 말씀하시면 내 하고 순종하려고요. 그래 엄마는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이를 먼저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자. 네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몇 개죠? 손가락 두 개요. 손가락 두 개 무슨 소리가 나나요?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요. 너무 잘했어요. 이제 우리 손가락 다섯 개를 한번 해봐요. 손가락 다섯 개, 손가락 다섯 개. 우리 친구들은 이거 몇 개인가요? 그러면 한번 박수도 쳐볼까요?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헉, 전도사님은 어디 계실까요? 전도사님은 어디 계실까? 여기 있어요. 잘 보고 있나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손가락 다 세워볼 수 있나요? 그럼 한번 같이 세워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10으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개구리, 우박, 소 그런 어둠을 없애는 태양이신 그런 신들을 많이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힘이 없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것만은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믿는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기로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바로는 끊임없이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자 모세에게 불평한 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때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모세는 그럴 때마다 말한 사람을 향해 이야기하며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갔어요. 만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망하고 멈추었다면 기적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가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재밌는 노래 해봐요. 친구들 바로의 마음은 어땠나요? 울렁울렁했나요? 딱딱했나요? 저 정말 딱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친구들 스폰지 알죠? 스폰지 물 해보세요. 이렇게 스폰지처럼 우리 마음이 물렁물렁하면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스폰지 가지고 게임을 해볼 거예요. 준비물은 뭐죠? 준비물은 스폰지랑 또 이렇게 클리어한 통에 물을 담아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빈 동그란 그릇도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누구누구 그릇에 물이 제일 많이 담기는지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작해봐요. 짠! 오, 보니까, 우와, 물 잔뜩 들어있네. 네. 빨리빨리 뺄 거예요. 짠! 친구들, 손 근육 운동도 되고요. 소근육 활동이 너무 좋아요. 자, 느낌도 너무 좋네요. 자, 친구들은 꽉꽉 차줄 수 있죠? 선생님도 열심히 끝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물이 이제 거의 다 없어졌나요? 누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물이 없어졌어요. 자, 이제 물이 없어졌어요. 누구 물이 많은지 한번 볼까요? 자, 우와. 우와, 전투사님 이겼어요. 친구들도 엄마 아빠랑 재밌게 스폰지로 게임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말씀과 재밌는 놀이로 만나요. 안녕!